여러분들은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전 지역의 선택 수술 대기 시간이 18주, 즉 4달 반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 전 지역의 선택 수술 대기 시간이 평균 18주 이상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마크 로베르 보건정책연구원은 의료예산 지출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3년에 비해 대기시간은 96% 늘어났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선택수술 대기시간은 44.4주, 뉴 브런즈윅이 33.6주로 나오긴 했으나 이것은 그 지역에 설문조사한 응답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의 대기시간은 29주, 노바스코샤는 28.5주, 사스카치완과 알버타는 각각 26.5주와 22주로 확인됐으며 비교적 짧은 대기시간을 보인 곳은 온타리오 14주, 매니토바 17.5주, BC와 케벡이 18.8주로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또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전문의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8.2주에서 9주 정도,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까지의 시간 또한 8주에서 9.3주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 정책연구원은 환자들이 가정의의 추천을 받은 후 전문의와 상담하기까지의 평균 시간은 1993년보다 141%, 전문가 상담 후 치료를 받기까지도 93년에 비해 66%가 증가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 의료 환경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